TFT 비주얼 멸망전 시즌 2 비주와 시조의 네 번째 매치 단체전입니다. 만나보시죠. 아, BF 스타트. 별풍 박봉의 분소광 봉다리 선수 BF를 가져갑니다. 니달리가 지팡이 스타트요? 오, 니달리 곡궁인데 아무도 선택 안 했어요. 네. 저였으면 무조건 달려들었거든요. 아, 게다가 팀전이라서 상이 없어가지고 여기 암살 분명 저 티오에게 저 니달리 곡궁 좀 욕심이 날 수도 있었는데 아무도 선택을 하지 않는 게 좀 특이하긴 하네요. 저였어도 니달리 쪽으로 뛰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방템 선호지만 네. 저 니달리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 아, 네, 그렇죠. 분명히. 아, 네. 아, 이거 보세요. 내일이면은 저 니달리를 못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왜냐면 이게 니달리 리롤의 장점은 뭘 먹으면서 네. 쓸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초월 도둑물이 사냥의 네. 전율. 1티어 초월. 오. 야. 야, 이거. 야, 거기다가 지금 아트록스 2성까지 붙여 놓은 상황이고. 이거 뭐 길드 넣어 줘도 되고요. 네. 난동까지 욕심내는 모습까지 아 퍼펙트합니다. 이거는 그냥 올라프 키우기로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일찌감치. 자 그리고 초월입니다. 초월사 기물들이 좀 모이고 있어요. 찾으라고. 아쉽네. 투타 이런 그 딩거 안 떠서 아무것도 딩거가 안 나왔어. 아 그냥 AP로 정했네요. 진강도 저 AP와 연관된 그 낫인데 원칙이 처형나 네. 붙여놔 붙여 그래야지 저거 궁수니까. 야 구본자와 우파 두 선수 선지 용출사를 못갔군요. 아이유아 선수가 구본자 선수를 만났습니다. 체력 100대 100이에요. 오, 이거 초월 터지면 네. 자, 근데 이거 21열 때문에 자 올라프가 힘을 좀 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또 쇼진과 쇼진이 좀 예, 큰 의미가 이거? 없거든요. 아, 나이스. 네. 그래서 노템으로 야 와 노템으로 승리 5연승 그리고 또 초월이 왜 인기가 많은지를 알 수 있었고요. 30골드 이자입니다. 네, 여기는 또 승승승 패가 됐어요. 와, 진짜 잘 나온다 이제. 야 이거 차이칼에 갈 각인데요. 랩업도 안 하고 체력 관리도 잘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이겼으면 완벽한 스타트였었는데 오 무한의 대검 이온 충격기까지 확실히 좀 암살 쪽을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눈요미한테도 그렇지 그래야지 알아서 다 지금 체력 보면은 지금 누가 누구를 알려줘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지금 반등해야 되는 팀 입장에서는 서로서 잘 봐주긴 해야 돼요. 전 오빠가 연승에서 불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네. 그냥 아이디에 거기 뒤에 등불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왜 오빠가 불타고 있지? 예, 오른쪽 그 캐릭터에 불이 타야 되는데 네, 근데 뭐 희한하게 불타고 있대. 네, 오빠 아이디 불타가지고. 뭔가 했는데 위치가 아, 기가 막히네요. 그렇죠. 아 저런 거였군요. 이다 스페어 한준문 입장에서는 저것만 빨리 붙어줘도 네 버티는 게 진짜 용이해지긴 하는데 지금 매 턴마다 골드를 땡기고 있어요. 한준문 결국에는 이다스는 계속 가져가거든요. 2연승이야? 아 그렇죠. 3연승 3연승이야? 그럼 누나가 이기는 게 낫는데. 나이스 누나가 이겼다 이거. 오케이 4연승 좋아. 야 이쪽에는 아유아 선수가 계속 불타고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올라프와 다이애나가 아직 등장하지 않았어요. 3렙 리롤입니다. 아 예. 지금 인면방이 극대화. 노템으로 지금. 그렇네요. 노템. 산한동 완성. 와. 속삭임까지. 쉔과 사일러스 붙고요. 네. 이게 초월에 인면방이 있는 상태에서 아이템을 안 받으니까 그리고 이성작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와 노 아이템 트럭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오빠가 연패를 끊고 승리를 거둡니다. 위험하다 위험해. 야 레벨업. 무릎 뒤집게. 뒤집게 먹고 였어? 가자. 무작위 저 세 개거든. 연운. 아 연운 하나도 안 나. 아니 나갔다. 잠깐만. 네 그냥 할게요. 진짜 죽게 생겼어요. 할게 바쁘거든요 지금. 네. 진병으로 7렷을 맞출 생각이고요. 스카라보다 아니다. 저 레벨업하고 한번 지금은 그냥 넣고 리롤에서 성공작을 하는 게 어땠을까 싶었는데 자 그래도 조이 조이 좀 과하긴 한데 네. 뭐 어쨌든 요술사가 들어가면 스킬 두 방씩 쓰니까요. 7번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 황금 이 와를 뽑았다고요? 황금 알인데 지금 결국 돈 써서 이다스도 못 붙였고 코르키도 아주 한 장입니다. 아 그래도 이다스의 탱커가 지금 확실하게 버텨줄 수 있는 역할들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그냥 조금만 줄이면서 패배하더라도 알은 터트릴 수 있어요. 네.
체력 74. 근데 이거 얼씬 됩니다. 알이 100파워가 약해서 이기지 못하면 알이 그러니까 단축이 안 되거든요. 네. 빠르게 안 터지다 보니까. 이건 진짜 고를 게 없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아, 너무 데미지 세게 맞는데요? 네. 같은 팀한테. 그리고 지금 이중 보급을 활용하고 있는데도 추가 두 개 아이템밖에 좀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게다가 지금 봉다리 선수 만났는데 신병이라서 근데 탈론이 네. 일 제대로 했어요. 근데 이거 봉다리 선수가 맞는 것도 많이 아파요, 지금은. 야, 이거 서로 치고받고. 아. 자, 이제 여기서 과연 코르키가 붙을지. 코르키 COU가 붙으면 아이템 구성이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아, 흩어 붙었고요. 무조건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코르키 COU까지. 아, 이거 다 찾아야 됩니다. 자, 이송 작업은 잘 되고 있어요. 아, 다 붙었네요. 나 이송 다 뽑긴 했거든. 자, 그리고 오! 쉬바나 이송. 갈 수 5분 노예요. 아까 남살자 만났거든. 자, 그런데 오렐로 갖고 있는 자, 바둑 스킬 들어가면 이겼다. 오! 나이스. 손으로 잘 갖고 있었고요. 봉달 선수를 될 것 같은데요. 더 이상 못 볼 것 같은데요. 자, 두 번째 들어가면 끝장 납니다. 봉달 선수가 이렇게 체력 2 남았군요. 네. 아, 의미가 저는 라이즈가 좀 더 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계속 깨죠. 스킬을 쓰고 나서 다시 쓰는 데까지 시간이 좀 꽤나 걸리다 보니까 요술이 있어야 그게 계속 활성화되면서 점점 커지고 데미지가 세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아웃솔은 좀 일단 작아요. 그런데 여기 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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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룡이! 용룡이! 용룡이와 1대! 뇸! 뇸! 용룡이 대 용룡이! 와! 이겼어요! 이걸 이겼어요! 아니 무적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무적이니까 말 그대로. 솔 하나 더? 이야... 이거 솔은... 오! 유쾌한 반란! 뭐 저주에 걸렸나? 7등이 아니 그 환주몬이 8등이네요. 그러네요. 환주몬 8등. 갈까요? 와, 사일러스 이성 붙여야 될 것 같은데? 환주몬 진짜 괜찮았었거든요, 상황이? 그러게요. 자, 아웃인 대 아웃솔입니다. 예, 이게 용 대 용인데 좀 차이가 있죠? 상대는 요술 아웃인이고요. 딜로스가 너무 길어요. 자, 럭스 스킬 들어갔는데도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 이게 한 번에서 끝나거든요. 아, 이거 운수 좋은 날이었나요? 네. 국밥을 사왔는데 왜 먹질 못하니? 아니, 이걸 쳐 진다고. 아, 질만했죠. 근데 박아진 선수가 버텼어요. 오, 그러네요. 이게 진짜 크거든요. 아, 봉달 선수. 아직 거의 함정이었던 것도 뭐, 같아요. 뭐 먹을까요, 오빠? 아, 진짜. 좀 그 돈으로 라이즈 삼성을 봤으면 어땠을까라고 그렇죠. 생각도 들긴 해요. 역시 암살 대 암살입니다. 파이크가 이송이라서 세긴 하거든. 야, 네, 탈론이 또 라위를 가져왔고요. 제가 지금 사일러스 이성 붙이고 바드랑 갈고 싶은데. 오, 파이크가 아직까지 열리는 못하는데. 와, 이거 다 파이크 갔어요, 오빠. 아, 이렇게 봉달 선수와 박아진 선수가 5-6위를 기록했고요. 나 누나한테 개세게 맞았어. 아니, 물공 물린 게 엄청 많네요. 네. 엠돈 선수가 수미 선수에게 세게 맞았습니다. 한번 고쳐주고 좀. 이번 턴까지 버텨야. 여기서 이기면 만났어요. 쉬바나 대 아오신인데요. 쉬바나는 2성이고요. 탈만한 상대긴 하거든요. 쉬바나가 하드 캐리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자, 덧발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스킬 나가면 자, 이거 한 방에 그렇죠. 두 번 스킬 몇 방을 쏘는 거죠, 저희죠? 이거 근데 쉬바나 버텨놨어요. 안 끝났어요. 잡았다. 여기까지. 야, 엠돈을 보냅니다. 구본좌가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쌍구원입니다. 그리고 얼심이 근처에 있고요. 아우신이 자, 과연 저 살짝 그 구덕이 아닌 왼쪽에 나왔던 게 어떤 결과 나올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룰로의 변이 이후에 바드 스킬 제대로 들어갔고요. 예, 조이 좋았었고요. 폭풍 이후에 체력 회복이 올라가. 탈론. 그런데 이게 안 끊기기 때문에 채널링이 안 끊겨요. 자, 탈론의 평타. 자, 구호. 자, 조이. 사일러스 캐리. 조이. 3등 7등이면 5점이거든. 그럼 우리 11점. 자, 근데 민나이트 사이러스가 버티면서 아~ 지금 태블망. 네. 자, 근데 딜러를 못 이기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저 아오신의 그 위치 구석에 있었으면은 그렇죠. 네. 살았죠, 이건. 그 소나 두고 소나 옆에 조이 두고 조이 두고
오른 옆에 바드 두고 이거 진짜 기가 막히네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는 거잖아요. 네. 역배치요. 역으로 박스쳐. 자 근데 올라프가 와요. 예. 그리고 살살 맞는 거는 오히려 만화차니까 좋죠. 자 무적으로 한 턴 버텨주고요. 그리고 봉! 아 근데 사일러스가 만화범! 오! 자! 근데 이쪽에 있는 총범이 없어서 잘렸어요! 잘렸어요! 괜찮아 괜찮아. 배치 좀만 닫으면 돼. 저게 그러니까 그냥 배치가 너무 느릿느릿 움직이니까 저기 아웃소리 바드 이상 필요 없지. 아웃신이 갑자기 확 올라가야 저 사일러스 저격 배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만화범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바드 위에 바드 위에. 어, 오케이. 사이드랑 바꾸고 한번. 어. 오. 다음에 바꿔 다음에. 오, 사일러스 멀어요. 자, 다시 보시죠. 구랩 때 팔레비긴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만 안 물리면 되거든. 자, 이제 아우신의 스킬이 곧 다가오고요. 아우신 궁 써주고. 아, 소나가. 소나가 한 번 더 딜링 했지만요. 아, 탈론 체력 많이 빠졌습니다. 네. 자, 초월 초월. 소월 대 초월 걸리는데. 네. 자, 그리고 이제 6-4입니다. 바드가 좀 이성이긴 한데. 저 푸아 푸아. 푸아. 암살 들어오는 걸 받아들이겠다. 자, 아이와 선수는 구인수를 가지고 왔어요. 푸아 저거 바드 주고. 바드? 자, 아, 돌려와. 이미 이성인 상태고요. 바드. 어, 바드와 일라오 이성. 오, 돈도 딱 맞고요. 단단해졌습니다. 바드 좋아요. 바드가 어떻게든 저 아웃이네 그 스킬 자체를 쓰기 전에 묶어버리는 것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캔치는 뭐 난동 아무거나 하나 나오면은 저건 역대급 아닌가요? 웃기네요 저. 오케이. 아 이게 또 근데 바뀐 건 있어요. 일단 파이크 2성 찍고 왔기 때문에 100파워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바드가 캔치랑 위치 바꾸고 오 스킬 빨리 쏘고요. 캔치 위치 바꾸고 자 그리고 오린의 스킬 들어갑니다. 이제 아우신의 스킬이 아이차. 들어왔는데요. 아 근데 얼심 바드의 압박이 좀 장난 아니네요. 네. 와 얼심 최고의 판단이었어요. 저 그런데 파이크. 여기서 사이랑 네. 이전처럼 저 사일러스로 저격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대놓고 가만히 있잖아요. 이렇게 빠지는군요. 앞에다 갖다 대 앞에다가. 자 근데 사일러스를 빼라는 선택을 했네요. 감사합니다. 이러면 만화번의 위험은 없어졌습니다. 네. 야소가 스킬 3번을 과연 쓸 수 있을지 일성인데 자 계속해서 역배치를 해주고 있고요. 자 탐켄 진짜 든든한데요? 그러게요. 어, 야소 자 스킬이 두 번째 자 세 번째가 과연? 자 바드 스킬 맞고선 한 턴 좀 벌었어요. 아 왜 저기 가서 야소가 다른 데 가서 좀 농성을 자, 했는데 근데 탈론이 탈론이 탈론 좋아 됐어. 이야 이번 승리 거두네요. 3녀술이라서 그래 3녀술이라서 만약에 신녀술이 아니었다면은 이게 나왔을 거야. 사이라드 템 뭐죠? 워머그? 가각? 다 줘 그냥 다 줘. 다 줘. 다 주고 그냥 일라오이 지크 줘. 일라오이 지크. 어 바드와 오른이 받을 수 있게끔. 배치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아요 패턴이. 네. 저거 제조업계 돌리다 서풍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럼요. 자 신비를 아니, 추가했습니다. 일성이랑 바꾸는 것도 자, 그렇지. 바드 대 바드. 자 소나가 한번 묶고. 자, 오! 아웃어! 아웃신이! 자, 자웃신 끊겼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고정된 위치에 있으니까 탈론이 그러니까 이, 배치로 이거 잡아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칸 떨어진 곳에서. 자, 까비. 결국 까비.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수민 선수가 뒤집개를 활용해주면서 결국 요술사 아웃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환준만 선수가 이번 매치에서 초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파리한 게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